자, 김수 씨가 지목한 상대 후공자는 국가대표 소프라노 복지은 나와 주십시오. 가자. 복지은 씨는 제2의 김호중을 꿈꾸는 성악 실력자입니다. 어머 어머. 와, 의상 봐봐. 와, 의상 너무 멋있다. 그냥 진 의상 아니야? 어, 의상 힘 많이 주셨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트로트의 새 장르를 열다, 트페라라는 장르를 개척하기 위해 나온 고음의 여왕 복지은입니다. 트페라. 아, 폭격 있어 인사도. 와, 이분은 또 이거라네. 베티오라를. 이건 시원시원한 노래다. 베티오라. 진짜 어려운 노래인데 뭔가 어울릴 것 같아 느낌이. 후공자 복지은 씨의 무대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 복지은이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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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하트 복지은 2라운드 진출합니다.
이야, 또 또 신세계를 경험하네요. 야, 이 파페라하고 그릇이 접목이 될까 싶었는데요. 저는 지금 사실은 폭풍우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의 향연을 내가 여기에서 듣다니 너무나 감동스러웠고 정말 너무나 환상적인 그런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장윤정 마스터의 하트도 받아냈거든요. 선공개하고 뭐 좀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아까 그 트롯에 대한 그 트롯 요소가 찾기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복준 씨가 처음 시작을 그냥 아예 대놓고 하시길래 아유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지 했는데 그 중간중간 배띠워라 그 다음에 동서남북 파란 불제 이런 꺾기를 연습을 해오신 거예요. 이게 그 김호중 씨가 성악을 했다가 트로트를 했을 때 성악 요소를 아예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하고 성악 쪽으로도 강점을 살리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웠던 거거든요. 복지인 씨의 지금 무대가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연마된 예리한 검을 보는 것 같은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오묘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 고음이 엄청나신데요. 한번 좀 여기서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예, 원래 이제 전공 분야니까. 예. 클라이막스를 저희가 뭐라고 표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나로호가 올라갈 때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었어서 나로호 1호 트롯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어디 지구 뚫고 나갔어? 대기권 밖으로 나갔어. 넘어갔어. 넘어갔습니다. 뚫었어요. 넘어갔어요. 우주로 나갔죠. 네, 뚫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또 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복지은 씨 오라트로 2라운드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김주 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두 분